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실무 읽기로 돌아왔는데, 제가 일하는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 영상을 찍느라, 뒷배경에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그 기사는 바로 이 기사인데요. What a rip-off라고 나와 있죠.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영국식 표현, rip-off였어요. 바로 너무 뭔가 터무니없이 비쌀 때, 뭔가 비쌀 때 rip-off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볼펜이 없으니까 여기 식당 숟가락으로 짚어야 되겠네요. What a rip-off. 굉장히 뭔가 터무니없이 비쌀 때 rip-off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굉장히 영국식 표현이에요. rip-off. 뭔가 제가 뭘 사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This is a rip-off. That's a rip-off.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는 굉장히 rip-off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rip-off라고 표현하는 거는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발표한 경기들을 유료화 시킨다는 겁니다. 여긴 영국에서는 거의 스카이 스포츠나 BT 스포츠 이런 패키지로 케이블을 따로 달아서 한 달에 한 90파운드씩은 내야 경기들을 볼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계권사에서 고르는 경기들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팬들이 직접 골라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발표한 게 팬들이 골라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들을 골라서 볼수 있는데, 하지만 보고 싶은 경기 있으면 14파운드 95를 내라, 내고 봐라. 굉장히 팬들한테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왜냐면 이미 한 달에 얼마씩 엄청 많이 내는데, 또 14파운드 95씩을 또 내라고요. 저희 집은 심지어 스카이 스포츠, BT 스포츠 이런 거 아예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비싸서, 랩퍼프라서, 저희 집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팬들은 많이 화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모든 경기 다가 아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에 발표한 15경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무관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고, 14파운드 95를 이렇게 유료화 시킨 것 같은데, 팬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Fan Fury at PPV Games라고 나와 있죠. Fan Fury, 팬들이 굉장히 열받았다, 화났다. PPV Games는 PPV는 페이퍼뷰입니다. 골라서 한 경기당 뭔가 하나씩 골라서 볼 때마다 돈을 내라라는 뜻인데요. 한 경기당 보려면 14파운드 95 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매경기 내요?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Premier League fans accuse greedy clubs of ripping them off as 15 matches were put on pay-per-view at $14.95 each.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그 구단들이 너무 욕심을 낸다. 자기들 rip-off 한다. ripping off, ripping them off. 팬들을 뜯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경기를 보려면 14파운드 95씩 내야 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팬들에게는. 특히 이 부분 보면요. 게리 네빌도 이번에 스카이 스포츠 펀딧이거든요. 스카이 스포츠 펀딧인데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안 좋은 방향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더 기사가 크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What a TV rip-off라고 나와있죠. TV 정말 rip-off 뜯어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터무니없이 비쌀 때 rip-off라고 많이 합니다. 보시면 중계권료 빼고 구단들에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구단들끼리 그한 경기당 그 구단들 둘끼리 반씩 나눠서 가져갈지, 아니면 모두 다 통합해서 20개 팀 20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 가질지, 그건 아직 발표가 안된것 같네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15경기 주요 경기들 여기에 있고요. 14파운드 95 내고는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제가 원화로는 잘 몰라가지고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서, 저희 집에는 한국 TV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 영국에서도 저는 스포티비로 경기를 보거든요. 저는 그걸로 일단 만족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파운드 내고 한국 TV를 전체 다볼수 있는데, 한 경기당 14파운드 95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경기 보시면 세븐 헤븐, 이번에
하바니가 메뉴 갔잖아요. 근데 7번 셔츠를 줬다고 메뉴 팬들이 굉장히 화나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화가 많이 났어서 제 인스타 스토리도 몇 번 올렸었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정말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아니 7번은 막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카바니 데리고 온거 일단 좋다 쳐요. 근데 아직 한 경기는 안 뛰었는데 막 그렇게 줍니까. 어쨌든 7번의 역사 이렇게 있고요. 카브스 백스 넌 알렉시스라고 나와있죠. 카바니는 베컴이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아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있는 거냐면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7번 줬다가 굉장히 망했죠. 메뉴에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베컴일 거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아닐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카바니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여기 기사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영어 표현은 TV rip-off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바로 bargain입니다. Bargain. That's a bargain. This is a bargain 하면 굉장히 싸다. 이건 엄청 싸다. 생각보다 너무 싸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이 rip-off 너무 비싸다 라는 표현과 이거의 반대말인 bargain 너무 싸. 이거 완전 싸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의 영국식 표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급하게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찍느라 이렇게 소음이 조금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국식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